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,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.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후퇴란 있을 수 없다. 이 건물은 6.25 전쟁 당시 미팔군 사령부와 유엔군 지휘본부로서 사령관이었던 워크 중장과 그 참모들이 머물렀던 낙동강 텔레타이프 통신 장비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당시 미팔군 사령관이 월튼 워크 장군이 18일간 집무실로 사용된 곳입니다. 북한군의 대공세 속에서 대구에서 이전하여 연합군 희생의 골든타임을 지켜낸 전세역전의 발판이 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. 건물의 구조는 자연성 콘크리트 혼합 돌집의 형태로 전쟁 후 북경대 학생 식당으로 사용했습니다. 워크하우스의 옛날 그대로.
돌아가자. 뭐 안 되나?